좀 잘라가지고. 보이시는 부위, 입고 있는 부위 있잖아요. 네, 눈 부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굴 껍데기, 볼살, 우설, 소고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아픈 손가락입니다. 갑가을 방송팀이 아니라 갑가을의 원래 멤버였어요. 이거 에어컨이 왜 안 되지? 야! 네? 에어컨이 안 되잖아! 갑가을 원년 멤버. 원래 멤버 한명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한명진. 여기 소고기 먹방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소 어떻게 먹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갑가을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 덤비고 있어요. 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BS 우차사에서 코미디 빅리그 활동하다가 요즘에는 네. 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와 개그맨 한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이야말로 아버지의 원수로 갔겠다! 네. 제가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갑가을 내가 원년 멤버였다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다녀요? 아니,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내가, 야, 갑가을 나 원래 원년 멤버야? 네.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짰을 때는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PD님한테 검사를 맡았는데 이제 이렇게 두 명이 빠지고 다른 두 명이 왔어요. 왜? 아니 근데 네.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또 잘 되는 걸 수도 있어. 본인은 왜 그게 그 자기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그냥 뭐 방송용으로 얘기하면 역할의 부재이지 않았나. 연기력의 부재고 네. 네, 역할이 좀 안 맞지 않았나. 이런 뭐 비방용이라면 네. 뭐 나도 혹이 하나 있었는데 개 뛰어내려다가 나까지 뛰어내지 느낌이고 그 옆에 네. 있는 친구가 싫었는데 그걸 떼려고 하다가 이제 같이 쓸려 같이, 나갔다. 같이. 요만큼 드러내면 되는 건데. 예. 네. 독이 여기까지 퍼진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종량이 네. 여기 있으면 종량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여까지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그 프로에서는 솔직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그할 때는 그걸 좀 많이 못 느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PD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이 그때 한 말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감독님이 갑가을 같은 리얼리티 코미디에서는 막 개그적 연기 있잖아. 야! 이런 연기가 아니라 정말 일반인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불쌍한 역할로 이제 수리기사가 와가지고 갑가을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개그 연기를 맞아. 해가지고 아이! 왜 때려요! 이렇게 하니까 어? 막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하니까 맞아. 그때 이제 더 와!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소, 코. 아, 또. 두 개만 넣어. 그 도축하시는 분들도 아껴 먹는다는 볼살입니다. 볼살. 그만. 아니 이거 원래 한두 개만 넣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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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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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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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Yeah.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미키광수 눈알 튀어나오는 거를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안에 좀 펀치 타고 있으니까. 와. 쌀눈가? 와. 두 개 쌀눈고.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어허이. 어허이. 이거 하다가 또 막 설명하려 그러면 이 안 안 되니까. 어렵다.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어허. 충분하고. 오케이. 자, 얘 요거 다 했지? 요거 치고 이거 치우고 치워? 치우고 요거 요거는 이제 비주얼적으로만 요거 좀 찍고.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아, 누나 일단은 삶아. 고프로 저기 안에서 삶아. 안에서 난 촬영을 엄청 대충 해. 왜냐하면 엄청 그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네. 미키광수에게 한마디. 놀고 있는 미키광수. 어쨌든 뭐 이따가 당할 거니까. 이게 뭐 사실 또 선배고 동갑인데 선배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좀 없진 않아. 좀 있죠. 내가 좀 당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말은 도와주러 왔다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도와줄지, 얼마나 큰 웃음을 줄지 기대해 주시오. 조심. 누나 안에서 끓이고 있으니까. 이거랑 선배 만약에 내가 이거 먹으면 제일 자신 있다. 나 산지 가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김치랑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 자 그럼 지금부터 2010 야 네, 플레이트 됐어? 전화? 네? 아니 그냥 뭐 유튜브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그냥 하면 되지. 2000 모기 있어봐. 2021년도 이 소해를 맞아서 소고기를 우리 Real Rock You 이 아까 물어보니까 그리고 뭐 삼겹살 근데 사실 고기가 엄청 많아. 내려가기에는 안되고 약간 씹히는 식감이 좀 다. 희망 조회수 얼마예요? 이거요? 한 500? 1000? 떼기다. 황소 뿌리 있는 데인가 여기가? 뿌리? 그 도관인가? 도관이. 지금 봤을 때 분량이 한 몇 퍼센트 나온 것 같아 지금? 거의 다 했어요. 꾸준하게 해야 되고. 안 쏟네. 이거 큰 거 하나 던져줄까? 아니라고.
크니까 들고 가네. 저게 제일 맛있는 건데 도가니 부분. 저게 제일 맛있는 건데 도가니 부분. 난 찰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산 앞으로 산 아니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완성이 안 된 프로에 지금 나를 아니 그게 아니라 구도라든지 뭐가... 일단은 아니 다 됐는데 컨셉 뭐 뭐 하나 완성이 지금 된 게 없는데. 안녕하세요, 미키랑 전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